후루 워킹 스루 개소식. 워킹 스루 개소식. 자, 그러면 4월 10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의원으로 출마한 대전 유성구 을 황정화 후보님의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개소식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들어왔고요. 또 이렇게 과학 현장에서 직접 정치계로 뛰어든 후보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을 창조하는 우리 황정화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신 내외 기분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 화창한 날씨는 곧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의 완승을 기대하고 특히 유성을 황정화 후보님의 압승을 기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약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정화 후보님,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조승래 의원님, 장철민 의원님, 그리고 허태정 전 시장님, 우리 김재선 중구청장 후보님, 그리고 최욱술 유성구의 후보님,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황정화 후보님께서 당찬 출정의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승리를 다짐하는 떡케이크 절단을 마지막으로 오늘 개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박범계, 우리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덕담 한 말씀 힘차게 듣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김동석 전 시의원이 이렇게 물찬 제비처럼 힘을 담아서 신명나게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참으로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황정화 후보님, 민주당의 후보님 오면서 보니까 이곳 유성을의 1호 공약, 메인 공약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 도시를 걸었습니다. 저 박범계가 메인 공약으로 말씀드리는 충청판 실리콘밸리와 맥을 같이 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우주 전문가, 제가 나무위키에 있는 황정화 후보님의 경력과 연구활동 내역, 특허 내용 등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카이스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통과했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참모들한테 이분은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국가에 정말로 장관을 하셔서 대한민국과 이곳 대전의 우주항공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되겠다, 그런 장본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너무 많아. 어디 갔어? 뭐 눈치 밑줄을 잘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승래 의원님 하나. 예, 네, 있어요. 수많은 특허를 갖고 계신데요. 그 중에 2021년에 영어 좀 하겠습니다. Analysis System for Aviation Radiation Dose. 예, 항공 방사선량을 분석하는 이 특허가 국내 특허가 아니라 미국 특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특허입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박수 치는 사람은 아는 박수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승래 의원님은 너무 빨리 치셨어요.
우리 장천민 의원님 그 다음 분, 허태영 시장님이 그 다음, 김재선 의원님이 의원님이라네, 구청장 후보님이 그 다음 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유성을의 이제 지난 역사를 훨씬 뛰어넘는 가장 적합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보를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 갖게 됐다. 이거야말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큰 행운이고 우리 유성구의 의뢰 주민들이 정말로 박수치고 성원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강호와 황정호와 함께 저 박봉기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료가 방대해서 다음에 제가 압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같은 한 공간에서 함께 당선되셔야 될 우리 유성갑 조승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유성은 역시 누가 뭐라 해도 과학도시인데 R&D 예산을 저렇게 이 정부가 삭감을 했고 과학기술자들을 홀대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를 우리 황정화 후보가 보여주고 있으니 황정화 후보를 앞장세워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합시다. 근데 우리가 심판만 하자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대당에서는 막 그 경륜, 경험, 뭐 여당의 힘, 그래서 뭐 지역의 모든 민원들을 마치 해결할 것 같이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성구 도시농업, 그러니까 텃밭 농업하는 분들께 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유성 구민이라면 우주농업을 구민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구라는 땅덩이를 뛰어넘어서 우주 공간에다가 플랜트 만들어서 하는 우주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정치인을 가지고 있어야 유성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정하다. 더 이상 뭐 한 말은 없겠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황정하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이어서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애쓰고 계신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동부에서 우리 지역 정치 변화를 파란 물결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동부 국회의원 후보 장철민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가도 엄청나게 패기 있게 인사하는데 여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 제가 유성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뭐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뭐 뉴스나 보는 정도긴 하지만 인공위성이 로켓 타고 딱 우주에 올라가면 자세를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가요?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궤도에 딱 안착해야 이게 성공하나 봐요. 근데 이게 황정화 후보님께서 우리 유성을 해서 정말 궤도에 잘 올랐다. 자세가 정말 바르게 잘 잡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확실히 이게 그냥 과학자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인공위성 전문가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되게 복잡하고 첨단의 그 이 지식으로 정치에도 정말 대단한 이 일가견을 가지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조승우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까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이런 우주 과학자가 국회의원이 이 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또 있나요? 전 세계에 어디 없을 것 같아서 뭐 다른 선진국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있구나. 근데 정말로 이 정치가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나 패러다임을 바꿔나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R&D 이 사건과 전 폭정에 저희가 심판하고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일꾼이 우리 당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들 앞에 우리 민주당이 정말 세계를 선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비전과 그 힘과 그 길을 우리 황정아 부모님께서 이 보여주시고 계시고 우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승리라고 하는 게 우리 일곱석 이 대전의 전체의 승리라고 하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는 게 그게 국민과 함께 시대와 함께 미래와 함께 하는 승리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심판을 넘어서 정말로 새로운 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비전 정말로 너무나 뿌듯하고 아마 저 혼자만 이렇게 뿌듯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성을 대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과 기대를 함께 보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희망 속에서 반드시 우리 대전 전체 석권하는 그런 결과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 또 후보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대전광역시당 노인위원장이신 장충식 위원장님 덕담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지금 방금 우리 장철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얘기드려도 항상 우리 대전에는 7석이니까 7시 전석 이게 당선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틀림없이 7석이 그대로 당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되기서 하여튼 그 어쨌든가 윤석열이 정권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7석이 다 돼야 되고 그러면 7석이 다 돼서 전국에서 누가 어저께 보니까 153석이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걸로 생각해요, 그잖아. 예. 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대전 시민 다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충식 노인위원장님께서 대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파란 불결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좋은 버팀목이 되시다 믿겠습니다. 자, 이어서 통 큰 결단으로 우리 황정아 후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허태정 전 대전광역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계속 인사 갔는데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들 말씀을 짧게 그리고 저음으로 인사말을 하는데 이 공간이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또 점잖은 목소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보니까 25일 남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은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무엇보다도 이곳 유성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도 우리 황정아 후보와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재선거를 하
하게 되었습니다. 중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출마한 우리 김재선 중구청장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선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마이크 잡아온 게 거의 한 두세 번째 돼서 연설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황상아 후보님 선거를 별로 걱정이 안 돼서 우리 황 후보님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제가 당에서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첨단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상아 후보님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입법, 제도, 정책을 잘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원도심,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돼서 이중화를 겪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도 황정화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정화 후보가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길을 황정화 후보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우리 이 총선과 더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유성구 구의원 우리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리 최옥수 후보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우리 최옥수 후보님은 온천 1, 2, 노원 1동입니다. 네, 잠깐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성구 나선거고 구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최옥슬입니다. 네. 저는 7개 전석을 석권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승래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운전하면서 KBS에서 나왔는데요. 19% 압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희망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7개 모든 석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이번에 승리의 깃발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박수. 최옥수 화이팅! 네, 네, 잠깐, 예, 잠깐 우리 예. 우리 황정화 후보님 가족들이 다 오셨거든요. 네, 가족들 우리 아버님하고요, 우리 배우자분 두 분하고 그다음에 자녀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셔서. 소개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유성군 국회의원 후보 황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네, 오늘날의 황정화를 있게 하신 저희 아빠 그리고 네, 오늘날 저를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신랑님입니다. 네, 네, 제가 많이 언급드렸던 저희 신랑님입니다. 그리고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남동생 서울에서 네, 네, 근무하고 있는 제 남동생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결심할까지 가장 큰 지원을 해준 저희 아이들 예. 1번, 2번, 박영주, 박선우, 박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지호 씨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네, 항상 가장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어서 제가 정치라는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이 온전한 지지, 그리고 인정, 그리고 응원이 가장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 번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막 또 도착한 우리 대덕구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박정현 후보가 막 도착했습니다. 대덕구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우리 박정현 최고위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여성 후보가 한꺼번에 두 명이 등장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대전이 참 그간에 너무 했었죠. 예. 대전 광역시인데. 예. 근데 이번에 공천 잘했죠? 네. 예. 예. 남녀노소도 이렇게 잘 조화가 되고 그리고 단체장 하셨던 분들도 오고 현직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기 청년분도 계시고 예. 네. 우리 황정아 후보랑 같이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이랑 같이 손잡고 대덕구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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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일곱 대구 다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유성구 을에서 과학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위한 황정아 후보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을에서 파란 물결이 일어나고 서구를 넘고 중구를 넘고 동구에서 그 파란 물결을 받아주는 그 순간 대덕구 넣어야 돼. 네, 대덕구 당연히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 일곱 석이 모두 파란 물결로 출렁이는 그런 4월 10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 선봉장이 되실 황정아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큰 결단을 내려주신 허태정 전 시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한 게 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달 남짓 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은 하루를 1년처럼 쓰고 있습니다.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과 만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황정아는 우주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황정아는 사람의 진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가족들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아빠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 그리고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 신랑님이 굉장히 큰 응원과 지지를 해주셔서 네 오늘날에 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명계남 선생님께서 다녀가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글귀를 직접 적어서 가져오셨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 10일은 4.10 총선의 날은 저 황정아의 승리도 아니고 민주당의 승리도 아니고 깨어있는 주권자 국민의 승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했던 정강정책 연설을 명계남 선생님께서 19분 KBS 연설을 직접 필사를 해서 오셨어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거든요. 저는 평생 가보를 이렇게 병풍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4시간 반 필사 이후로 처음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글자를 직접 쓰신 거는 그만큼 저한테 거시는 기대가 굉장히 크시다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부터
정말 대전 전 지역의 파란 물결을 유성을에서 시작해서 대전 전 지역 7개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도할 수 있는 선봉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단일 대오로 단합된 마음으로 다 같이 파란 물결을 일으켜야 될 것을 생각하고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네, 대전의 중심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우리 박용가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박용가 후보입니다. 우리 황정아 후보님, 아 진짜 항상 웃으세요 이렇게. 유성 국민들이 다 웃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까 파란 물결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중구에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우리 대전에 대전 하늘에 그 파란 우주선을 띄워주세요. 그렇죠? 대전이 다 진짜 우리 박범기 장관님 후보님 비롯해서 우리 김재성 우리 후보님 구청장 후보님까지 다 또 뭐 우리 저 장철민 의원님은 키가 너무 크셔서 뭐 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요.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4월 10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승리를 다짐하는 떡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먹으시겠다. 맛있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아니 다행이다.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저 정명자 의장님 빨리 후보님 저도 잠깐 빨리 오세요. 네, 위원장님 잠깐 팀장갑 주세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동그랗게? 네. 진짜 맛있게 시루떡 맛있겠네요. 예. 장갑 낄까요? 네 장갑 끼시죠. 다? 아? 뭐하는데? 아니 여기만 끼시죠. 조금만 다 같이 끓여내야 돼. 사진이 안 나온다면서. 사진이 나와요. 시키는 대로 하자고요. 그러면 좀 전에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파란 물결 아래에서는 파란 물결 위에서는 파란 우주의 기운으로 파란 우주선으로 대전 전 7개 전 선거구 그리고 중구청까지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파란 물결로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원하는 테이프 덕전 다시 있겠습니다. 같이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담아주겠습니다. 다들 예 절단하셔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황정은 화이팅! 박범진 화이팅! 박정은 화이팅! 박정은 화이팅! 박원갑 화이팅! 김재선 화이팅!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간략한 우리 대선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 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드려요. 아니 실제 잘라주시려고. 드세요. 드시려고. 유명하십니다. 아이고. 아 부모님은 것만 잘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진짜. 너도 좀 하나 줘. 아, 좋은데. 한 줄 알았어. 아니, 바깥에 얘기 있어. 잠깐. 네, 그러셨구나. 아, 우리 저 네. 박장하사님, 저 장하님이 주신 떡볶이 당선. 아, 당선이요. 무조건 당선이. 당선이. 아니,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박정관 후보님이 먹고 가야 된다니까 먹어야 되겠지. 김정은. 먹어야 당선된다. 그럼 박정현.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더 들을. 나도 좀 먹고. 그래요. 아니 황정아 후보가 따라줘야 돼. 박장관이. 저 주세요 저. 와 정말 맛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막 눈빛으로 말하는 걸 무조건 막. 고모님도 좀 드려야 돼. 고모님 나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 예. 야, 정말로. 아니, 화장실이 여기예요?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국회 결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온 건 처음이야. 많이 해봤는데. 처음이야. 은근 괜찮은데. 여기서 막 잘라. 은근 괜찮은데. 입에서 나 이러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당첨드려야 돼. 알겠습니다. 아니, 원도신들 잘 싸워야죠. 잘 싸워야죠. 당연하죠. 최선을 다해. 다 같이 잘해야지. 더 멀리 빼자. 자, 기념촬영 하시죠. 기념촬영 밖에서 하시는 게 어때? 그래? 저쪽에서 들어와서 듣고 있는 나가는 거야. 안내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만 오래 해요. 그래서 저만 오래 해요. 대표요? 네, 대표. 아, 대표자는 예, 예. 우리 그림이죠. 대표자는. 아니, 그래서 가시겠습니다. 네, 사진 찍을 같이 찍을 사진 찍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엄지척. 엄지척.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입에 네. 아이고, 저는 박정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 옷 그거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 황정 어머님 웃으시는 그 모습이 꼭 무두선 같아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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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스! 네? 이런 세 쪽으로? 하나도 살아볼게요. 두 번째. 여기 네. 오스만트